유자, 정난 성격, 정난 착격이 성격되는 경우가 있다. 뭐냐면, 경금이 생, 태어나요. 3, 7월. 자, 경금이 3이면 뭐죠? 임묘진이죠. 7월이 뭐죠? 신유술이죠. 자는 왜 없죠? 자는 11월이죠? 해자축. 10월 맞죠? 10, 11, 12. 자, 11월. 신자진 수국을 이루고 있으면, 즉, 진월, 3월과 신금 7월이 이렇게 있으면, 방용착격, 바야흐로 이러한 격으로 사용한다. 이 신자진, 신자진이, 이 신자진이 충, 인호술 끌어온다 그랬죠. 그래서 진술충, 그 다음에, 인신충, 자오충. 그래서 인호술을 끌어온다 그랬죠. 인호술을 끌어와서, 자, 인이보다 재성, 오가 관, 요거는 인성이 되죠. 그래서 재관 인수가 되고 합이 충지, 그리고 합을 하고 충을 함으로써 충을 하게 된다 그 말이죠. 만약에 투출되어 있다면 뭐가 병정. 병정이 여기에 투출되어 있고 지지에 뭐가 있다? 사오가 있으면 앞에서 이야기했죠? 이런 경우면 어떻게 된다? 금을 때려버리죠. 화국금으로. 그다음에 사가 또 신금도 때리죠. 좌우충을 하죠. 그러면은 이미 이런 것들이 있어서 이런 걸 불러드렸는데 이런 것들이 와가지고 어떻게 돼요? 병정 사화가 와가지고 전부 극을 받거나 충을 해버리는 관계가 되죠. 그러면 이현유 재관, 자 재성과 관성을 나타나게 됨으로써 재성과 관성이 있어서 나타나게 됨으로써 무대여충, 충을 기다릴 필요가 없어요. 이미 뭐예요? 병정 정 사화는 뭐예요? 관이거든요. 관살.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을 이 신자진이 충을 통해서 인호수를 불러와가지고 이 관을 만들거나 그럴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왜? 자체가 이미 관이 있어버리니까. 그래서 이 무대여 충에서 기다림이 없다. 기다릴 필요가 없다. 네, 곧 뭐가다? 정난 직격, 정난 착격이 비안이게 된 것이다. 그러니까 정난 착격이라고 하는 것은 이 재성과 관성이 없어요. 그런데 이 경금이 밑에 지지의 신자진을 끌어옴으로써 신자진 물을 만들어 놓은 우물처럼 우물을 만들어 놓은 것처럼 해서 그 신자진이 인호술과 충을 통해서 재관인을 만들어내는 구조인데 자 사주 원국에 이 화, 관이 있어 버린다 그러면은 굳이 충을 통해서 관을 끌어오려고 하지 않아도 되죠. 그럼 이거는 정난착격이 기다릴 필요도 없고 그냥 정난착격이 안 된다는 얘기예요. 가령, 자, 밑에 보면, 자, 무자, 경신, 경진. 그쵸? 자, 그러면 신자진 수국을 이뤘죠? 그쵸? 신자진 수국을 이뤘죠? 곽통제의 명이다. 그래서 이거는 재성으로, 자, 토생금, 그리고 뭐예요? 금생수. 이렇게 흐르죠? 그러면 토, 금, 생, 수 여기까지 왔죠. 그러면 수에서 나올 게 뭐죠? 수생목이죠. 목은 뭐죠? 금 입장에서 목은 재성이 되죠. 그렇죠? 그래서 이 재성운을 좋아한다 그 말이죠. 왜냐하면 넘치는 에너지를 밖으로 표출할 수 있죠. 재성운이면 식상제로 아생식, 자 나를 통해서 에너지가 식상으로 나오게 하고 식상이 뭐다? 재성으로 생해주면 내 기운, 여기가 왕한 기운이 더 빠른 속도로 식상을 통해서 빠져나가죠. 그러면 내가 폭발하기 일보 직전인데 내 기운을 밖으로 설기시키면서 내가 순화될 수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경우는 이 재성물로 흘러야 좋다 그 말이죠. 재성물로. 그런데 여기서 재성운이 좋고 그 다음에 분리 전실이 돼버리면 좋지 않다. 전실이라고 하는 것은 필요한 것이 채워져 버린다는 거죠. 맷불전자, 열매신자니까. 필요한 게 뭐예요? 여기서 재성과 관성이죠. 재성과 관성인데 이게 채워져 버리는 거예요. 운에서, 자, 관이 왔다. 특히, 관이 오면은 화죠. 화가 와버리면 화극금으로 극을 당한다고 그랬죠. 그래서 이 전실되면 불리하다. 재성과 관성이 들어와 버리면 부실은 불리하고 역, 나머지는 역, 이와 같이 길하다. 이렇게 정리를 할수 있겠죠. 이해하시겠죠? 자. 정난 성격 있고 경금이 3, 7월에 태어나면 그러면 경진, 경신이 되죠. 이러한 격을 쓰는데 신자진이 인호술 화국을 충해서 재성관성 인수를 관성을
합을 해서 충하게 된다. 그리고 만약에 병정 사호가 있으면 이미 재관이 있어서 나타나게 됨으로써 이것을 충을 기다릴 필요조차도 없고 이미 사주 있어 버리기 때문에 충을 기다리지 않고도 바로 사주 원국에 있기 때문에 이것은 정난, 비로소 충을 통해서만 뭔가를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이미 사주 원국에 있기 때문에 이것은 정난 직격이 아니 된다 그 말이죠. 그리고 이러한 명조는 재성을 좋아하고 전실돼 버리면 불리하고 왜 불리하죠? 필요한 것이 있어야 충을 통해서 뭔가를 만들어내는데 그 필요한 것이 사주 원국에 와버리면 충을 기다릴 필요가 없죠. 그러면 충을 통해서 뭐뭐 해야 한다라는 그 격이 굳이 필요하지 않죠. 그러면 격이 파괴가 되는 거죠. 나머지 운은 이와 비슷하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자, 이 명조를 한번 보겠습니다. 아, 이게 경진이네요. 자, 이 명조를 보면, 자, 밑에가 지지가 신자진 수국이죠. 자, 밑에 보면 신자진 수국으로 됐어요. 앞에 경금이 3개 있어요. 그러면은 천간에 경금이 있으면 좋다고 그랬죠? 어쨌든 이렇게, 금이 왕성하죠. 그런데 이렇게 보면, 토생금, 금생수. 그래서 토, 금, 수. 이렇게 갔죠. 자, 여기서 멈췄죠. 그 다음 가면 뭐죠? 재성이죠. 그죠? 목이죠? 그래서 이렇게 하면 기가 순환되잖아요. 차례대로 토생금, 금생수, 수생목. 그러면 이 재성운을 그래서 좋아한다는 거죠. 재성운. 자, 온통 금으로 뭉쳐있으니 설계시키는 자수가 좋다. 다만, 이거 제 해석입니다. 다만 자수를 극하는 무토가 있으나 무토가 뿌리가 있다 없다? 힘이 없다. 뿌리가 없어서 힘이 없고 그렇기 때문에 이 자수를 극할 수가 없다. 그게 안 된다는 거죠. 자수는 이 빼어난 기, 뭉쳐있는 그 금의 기후를 밖으로 설계시켜주니 이걸 뭘로 쓴다? 용신으로 쓴다 그 말이죠. 그래서 이거를 용신으로 쓴다. 고문에 나온 이야기예요. 그래서 이렇게 좋고 만약에 관성, 관은 뭐죠? 화죠. 관성은 화. 그 다음에 인성은 토죠. 이것은 안 좋다는 거죠. 왜? 자, 화가 오면은 충을 하기 때문에 자꾸 깨지려고 하고, 아까 이야기했잖아요. 위에가 병정이 있고 밑에가 사호가 있으면, 요걸 전부 다 깨려고 하고 좌우충을 하니까 상관이 깨져버리기, 상관하고 충하기 때문에 안 됐죠. 그래서, 이게 좋지 않고, 그 다음에 인성이 오면, 토가 오면 뭐죠? 인극식으로 이 자수를 극을 해보잖아요. 토국수로. 근데 용신이 뭐라고 그랬어요? 수라고 그랬잖아요. 수를 깨버리니까, 이 토국수로 수를 깨버리니까, 용신을 깨버리는 것은, 우리가 사주에서 용신은 굉장히 기묘하게 쓰이는 거잖아요. 근데 그걸 충해서 깨버린다는 것은 안 좋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화가 오고 토가 오는 것은 좋지 않다. 관이나 이 인성이 오는 것은 좋지 않다. 이 정도로, 정리하면 될것 같습니다. 자, 이번에 좀더 부연 설명하기 위해서 설하고 평주를 한번 읽어볼게요. 정난 착격, 취. 정난 착격은 취한다. 경자, 경진, 아, 경신, 경진. 뭐예요? 신자진이죠? 이 3위를 취한다. 그리고 요, 필요하다. 뭐다? 신자진이 완전해야 된다. 전. 신자진이 완전해야 된다. 희귀편에서 왈, 가라사대, 운, 가라사대, 경일생이, 전, 윤화. 윤화는 뭐죠? 우리가? 수죠. 그래서 이 경금일주가 윤화인 신자진 수국을 만나면 그 말이야. 그러면 이런 것을 만나면 기 꺼려한다. 뭘 꺼려한다? 임계 사호 지방을 꺼려한다. 임계 사호 지방을 꺼려한다. 자, 사호 병정 사호 이건 안 좋다고 했죠. 왜냐하면 이걸 충하기 때문에 좌우충 다이 신금과 자수를 충하거나 극하기 때문에 안 좋죠. 그 다음에 이게 지금 신자진 순국을 물을 이루고 있는데 이미 임계가 오면 뭐예요? 천간에 수가 투구한 돼 버리잖아요. 그러면 경금을 갖고 이것만 갖고 논할 수가 없어요. 천간에 임수계수가 투구한 돼 버리면 이것은 더 이상의 우리가 이어 뭐죠? 이 정난착격으로 논할 수가 없죠. 우리가 지금 천간에 경금하고 무토 정도만 보는 거예요. 만약 임수나 계수가 있어 버리면 이미 다른 게 투관이 되었기 때문에 투출되었기 때문에 밑에가 수가 천간으로 많이 올라가 있잖아요. 그러면 이게
영향력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임계라든가 사오 이거는 꺼려야 한다. 왜냐하면 사오는 이 금과 충하기 때문에 그러죠. 시우 시에서 자신을 만나면 신자 시에서 자와 신을 만나게 되면 기복 반감 그 복이 반감된다. 기실 즉 그 실한 실은 즉 금수 상관격이다. 이러한 것은 결국 뭐다? 금수 상관격과 같다. 그 말이죠. 실제로는 이게 금수 상관격에 해당하는 이야기라고 할수 있다. 그 말입니다. 자, 요거는 앞에 사주가 무자 경신 경신 경진이었죠. 자, 이걸 가지고 보면 연상의 무토가 묵은 뿌리가 없죠. 그래서 뿌리가 없어요. 고이 상관 이용. 그래서 이 자수를 상관으로 쓴다. 이 용신으로. 자, 무토에 의해서 토국수가 안 돼요. 왜냐하면 토는 뿌리가 없어요. 약해요. 자수는 강하죠. 왜냐하면 신자지 수국을 이루기도 하지만 자 금생수로 자수가 엄청 생을 받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무토는 약한 반면에 수가 강하기 때문에 자수가 강하기 때문에 무토가 자수를 토국수로 할수 없다 그 말이죠. 그래서 이 상관 위용 이 상관 자수를 위용 용신으로 쓴다 그 말이죠. 용신이 된다. 특별히 특 기세의 순수이 그 기세가 순수하다 그렇죠. 토생금 자 금에서 금이 아주 왕하죠. 이게 뭘로 가요? 수로 설계시켜주잖아. 그래서 굉장히 순수하다. 최희 가장 기쁜 것은 뭐다? 행 최희 가장 기쁜 것은 행 운행이 어떻게 해요? 운의 방향이 동방제지라 동방의 재성 방향으로 흐른다는 거죠. 금생수 수생목 이렇게 간다는 거죠. 그렇죠? 목은 뭐다? 재성이죠. 목은 재성이다. 그래서 금생수 수생목 이렇게 목의 방향인 재성으로 흘러가고 있는 것을 가장 기뻐한다. 맞아. 차자 다음에는 북방역미라. 북방은 뭐죠? 수죠. 여기는 동방은 목이고 재성이면서 그래서 여기도 수가 필요하죠. 결국은 이게 기운이 토생금 금생수로 이렇게 다 넘쳐나잖아요. 그래서 이 금의 기운이 토가 금 있고 이게 금이 이렇게 있고 이렇게 계속 생관계이기 때문에 이걸 빼주는 뭐다? 수의 기운도 좋고 이거를 더 빼주는 재성이 있으면 즉 목이죠. 목으로 빼버리면 어떻게 돼요? 속도가 빨라지는 거죠. 그러면은 이 금의 입장에서는 넘치는 힘이 어떻게 돼요? 빨리 분산이 되겠죠. 그런 의미로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동방의 목으로 흐른 목에 흐르는 게 가장 좋고 그 다음으로는 북방의 수로 흐르는 게 역시 아름답다. 제일 꺼리는 것이 관성과 인이라는 거죠. 관성. 자, 관은 뭐죠? 화죠. 화 또는 살. 파격금을 하는 거죠. 이렇게. 금. 그러다가 어떻게 해요? 본인이 튕겨나갑니다. 체기관인. 체성을 꺼리는 것은, 제일 꺼리는 것은 관성과 인성이다. 인성을 왜 꺼리죠? 이게 이미 왕하고 넘치는데, 여기에서 또 토가 또 들어와서 해주면 어떻게 돼요? 너무 기운이 세지고 또 하나는 뭐예요? 이 우리가 지금 자수가 뭐예요? 저기 상관을 뭘 쓰냐고 했어요? 용신을 쓴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자수가 와서 토가 와서 토국수로 그걸 해버리죠. 그럼 용신을 깨버리면 좋다 안 좋다? 안 좋다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관살극신, 관살은 나 자신을 극을하고 인수는 식신 또는 상관인 자수를 극을 해버리고 그래서 개역, 기왕세, 그 왕한 세력을 모두 거슬리고 있다 그 말이죠. 그래서 소위 사오지방야라. 이것이 바로 사오의 방향이다. 시우자, 시에서 자를 만나게 되면, 자, 여기가 경자가 되면, 잘 돌리면, 자가 되면, 이게 이제 둔이죠? 간위 병자, 천간을 돌리면 병자가 된대요. 경진. 그런 말인가요? 갑을 병, 무기 경신 임계 갑을 병정. 자,
진 사오미 신유 술해. 병자가 안 되는데. 진사오미 신유술해 자 경신임계 갑을병정 무기 이게 무슨 말인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이게 천간을 돌리면 병자가 되게 되므로 노출 관성 관성이 노출되고 우 만나게 돼요 신이 신은 뭐냐면 이 경금 입장에서는 녹기죠 녹기입니다 그래서 신은 녹기 기록이 되고 그래서 그 그러므로 가라사대 그 복이 반으로 줄어든다 한 것이다 그 말이죠. 자, 이 경금이 밑에 우물정처럼 쓰는 신자진 수국으로 이렇게 수국을 만들어서 우물을 만들면 굉장히 좋다. 왜냐하면 신자진 수국이 인, 오, 수를 끌어와서 재관, 인을 다 만족을 시키니까 그렇죠. 근데 여기에서 이 좋게 흘러가는데 여기에 이게 안 좋은 게 병정, 그다음에 사오 이런 게 오면은 이 금으로 이루어졌는데 전부 이걸 충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걸 하기 때문에 화가 오면 좋지 않다. 그렇죠? 그렇게 정리하면 될것 같아요. 이런 식으로 그래서 정난착격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경금 일주가 밑에 신자진수국 세 개가 다 있을 때 쓰이는 특별한 그러한 격의 이론이다라고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것 같아요. 이상으로 정난착각에 대해서 마치겠습니다.